네, 자, 이 코스닥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3거래일째 낙폭이 좀큰 편입니다. 오늘도 낙폭이 2%대, 물론 장중에 비하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급락의 원인을 진단해 봅니다. 먼저 기자를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팀의 오상혁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오 기자. 네, 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이 3분기 어닝 쇼크 여파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장 초 약세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며 오후 1시 40분 현재 어제보다 10.21포인트, 2.03% 빠진 493.03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490선대 초반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 8월 22일 이후 3개월여 만입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직격탄을 맞은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789개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14%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방어주 성격의 전기, 가스, 수도 업종도 전분기 대비 적자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TV가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긴급 설문한 결과 대다수의 센터장들이 3분기 실적 악화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며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기관이 확정 수익을 내기 위해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을 한 번에 매도하는 것도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 시각 현재 SM은 3분기 어닝 쇼크로 개장 초부터 하락가로 추락하며 시가총액 순위 9위로 밀려났고, YG 엔터테인먼트와 키이스트도 5에서 8% 이상 급락 중입니다. 이 같은 코스닥 시장의 급락에 대해 센터장들은 지수가 횡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조정보다는 단기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적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당분간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미국 재정절벽 문제로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내년에 접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그나마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좋을 것으로 보고, 대형 경기 민감주와 이노베이션 관련주, 모바일, 제약바이오주 등을 추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네, 이슈진단 코스닥 시장 급락과 관련된 기자의 개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정지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지현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깊은 하락에 투자자분들 많이 우려들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 좀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의 열흘간의 상승분, 사흘 만에 모두 반납하고 있는데요. 최근 3거래일 동안 코스닥 시장 6% 넘게 하락하면서 10거래일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또다시 500선을 이탈을 했고요. 코스닥 하락 주체는 기관으로 이틀 동안 900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3분기 어닝 시즌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실적이 기관들의 투매가 쏟아지는 분위기라면서, 그동안 중소형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일시에 물량을 털어내는 것 같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코스닥, 이제 관심은 4분기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행히 4분기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말 성수기다 보니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마련이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잠시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어서 SM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급락의 원인이 SM과 무관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SM의 시가총액 4분의 1 이상이 증발을 했습니다. 주요 매수 주체인 기관의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우증권 김창권 연구원은 단기 조정 국면이 우려된다면서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엔터주의 대장주라는 점에서 이번 어닝 쇼크는 엔터주 재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고평가 논란 지속됐다는 점에서 다른 엔터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예기획 관련주들의 오늘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계속해서 가격 제한폭 기록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다른 엔터주들 역시 모두 일제히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에 관한 얘기 좀더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전문가 의견을 구해봅니다. 코스닥 시장 급락과 관련된 이슈 진단.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한범호 연구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 시장이 3거래일째 지금 합산을 하면은 5%가 넘는 하락입니다. 어떻게 급락을 하게 되는지, 급락의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전에 분석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가 드려야 된다라면 시장의 환경 자체가 코스피가 박스권에 많이 갇혀 있었던 그림이 9월 이후로 나타났습니다. 대외 불확실성들이 미국에 대한 정책 이슈라든가 중국에서의 지도부 이양을 앞둔 수요 진작이 좀 더디다라든가 아니면 유럽의 여전히 잡음을 일으키는 재정 문제라든가 불확실성들이 워낙 높은 국면에서 코스닥이 틈새를 형성했었던 구간이 좀 11월 초까지 나타났었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1 연속 상승하고 뭐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반작용이 조금 나오는 게 하나가 될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이라면 3분기 어닝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희석이 되는 부분들 분명해 보입니다. 3,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에서 4% 정도 이제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코스닥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에서 틈새를 형성했던 기업들이었는데 이들이 실제로 까보니까 실적은 별로 좋지 못했더라. 이러한 부분들이 실망성 매물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 자체가 어차피 어닝스에 대한 변동성이 대형주들보다 조금은 좀 컸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향후에도 사안이 좀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대응 전략을 어떻게 꾸려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급락할 때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리스크 관리를 좀 추중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코스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개별 기업들이 3분기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다 그러면 확 매수세가 쏠리고 나쁘다 그러면 확 매도세가 쏠리는 그러한 실적에 굉장히 민감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행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자체가 조금 종료가 되어 간다라는 측면에서 개별 종목들 하나하나가 어닝스에 따른 민감도가 확확 변할 가능성을 조금 잦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통칭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국면도 있습니다. 기업들 자체가 틈새를 형성을 하고도 이제 정부의 지원 기대감이라든가 뭐 에너지 효율화라든가 이러한 측면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부품주라든가 뭐 LED 산업이라든가 이러한 몇몇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압축적인 시장의 강세가 또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바라봐가지고 뭐 지수가 500선을 이탈했으니까 더 이상 얼마만큼 하락할 것이냐 이러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조금 세분화해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역시 기업들의 본질 가치라는 부분,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루머 중심이라든가 이제 뭐 연말에 대통령 선거 이런 걸 앞두고서 일부 소위 말하는 테마주들과 같은 틈새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면 그들 종목군에 대해서는 주의하시는 자세가 여전히 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코스닥 급락이지만 역시 실적에 기반한 선별적인 압축 투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한범호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